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제부터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해요. 아이가 쌍방향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알아둘 점이 있을까요?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을 시작했군요. 쌍방향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 간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업 유형이에요. 지금부터 쌍방향 수업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쌍방향 수업 플랫폼에는 줌 클라우드 미팅스와 구글 행아웃 미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과제 수행,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 발표 등은 수행 주체를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쌍방향 수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요소는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과 헤드셋이고, 권장 요소는 듀얼 모니터, 스마트 패드와 같은 추가적인 스마트 기기입니다. 학부모님, 줌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줌.us를 쳐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스마트폰의 경우 마켓에서 앱을 검색하여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캠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핸드폰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핸드폰을 캠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은 데스크탑 컴퓨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줌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때 항상 오디오 허용을 눌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디오 허용을 누르지 않으면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도 선생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미트는 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활용이 되겠죠. 구글 클래스룸 위쪽에 행아웃 미팅 링크가 있는데 주로 수업을 들을 때는 이 링크로 들어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행아웃 미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르게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쌍방향 수업을 받기 위해 알아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쌍방향 원격 수업 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집 생활 소음이 수업 공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음소거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학생들이 친구들끼리만 대화를 하거나 채팅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쌍방향 수업에서 화면을 켜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처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얼굴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선생님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 학생들의 쌍방향 수업도 대면 수업과 다름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창공유 방식입니다.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등을 컴퓨터에 미리 실행해 놓고 화면 공유를 누른 뒤 공유를 원하는 창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장면은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자신이 만든 카드 뉴스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 장면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학부모님, 지금까지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면서 가장 실제감 있는 수업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교사 학생 간 즉시적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기본 에티켓을 지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